여러분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은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꽃가루 될지 몰라요. CEO 아바타 시바타. 돌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CEO 아바타 시바타. 오늘 8강인가요? 8강. 8강. 오늘 이제 제목에서 보시고 들어온 것처럼 돈을 버는 진정한 힘, 원동력. 뭐 이거는 뭐 거두절미하고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입니다.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이 동기가 돈을 버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돈을 쫓지 말아라. 돈은 쫓아온다.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인데 그게 여러분 맞는 말을 좀 제대로 실천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동기부여를 일을, 아 제가 그 얘기 해드리면 되겠구나. 제 친한 친구들 또 제가 요즘에 좀 제 옛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그래서 제가 제 싱가포르에서 알던 친구인데 이제 저 성경관대 이제 경영학과 나온 친구라서 싱가포르 동문에서 알게 된 친구인데 이 친구가 헤지펀드의 지금 운영 본부장이에요. 자기가 지금 굴리는 투자 금액이 한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친구가 헤지펀드인데도 그다음에 자기 개인 투자도 해갖고 이 친구가 스타트업에다가 많이 투자를 했어요. VC처럼요. 생각보다 많이 투자했어요. 거기다가. 그러면서 대화가 생각보다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연봉이 그래도 적진 않아요.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친구보다 많이 버니까 나는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는 솔직히 더 벌 수도 있고 뭐 3배까지는 더 벌 수 있다고 지금. 근데 그렇게 벌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그거는 직원들한테 투자하고 싶다고. 나는 솔직히 지금 재밌어서 일하는 거지 돈 벌려고 일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 잠복기 강연 찍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 4년간은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이제 저 인생에서 잠복기는 어느 정도 끝나갖고 고약가님이랑 당장 솔직히 제가 직원 얼굴 안 보고 냉정하게 다 이렇게 묶어갖고 누구한테 팔아버리면은 저 혼자 100억은 벌고 끝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 사회로 봤을 때 부가가치가 얼마나 있냐고 없어요. 전 그러면 재미가 없고 동기가 안 들어요. 저는 그런 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막 잠복기, 복잡계 뭐 이런 거 몇 법칙, 그다음에 뭐 안티프레지를 쓰는 졸꾸러기가 10만 명. 이런 게 딱 나왔을 때 회의 시간 하는데 딱 회의 시간에 그러는 거예요. 삼성 같은 데서 딱 그러는 거. 부사장이 딱 발표하면은 개발 실장이 부사장이지, 지태웅아. 개발 실장들이 거의 부사장급인 이제 사장급인데 그 사람들이 이거는 프레질 하지 않나? 딱 이런 말 딱 나오는 거 삼성에서. 안티프레질하게 가야지 이런 말 나오게 하면은 이거는 100% 내가 전도한 거다. 이거는 나야. 나. 이걸 장담하는데 이건 나야.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읽을 리가 없거든요. 진짜. 그래서 아무튼 이거. 이런 거가 나오게 하는 게 꿈이고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제가 삼성에 있을 때 OLED 대형 TV인데 우리가 망했어요. 삼성은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데 OLED 망해서 우리가 몇 조 까먹고 접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야심차고로 마지막에 준비했던 게 투명 디스플레이랑 미러 디스플레이예요. 이게 OLED가 잘 돼요. 이게 되게. 특히 미러 디스플레이는 거울인데 완전 거울인데 디스플레이처럼 되는 건 OLED를 따라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가 나는 안 했고 우리 이제 이대우 책임 형이랑 대우 형이랑 다른 이제 유충기 수석래 이런 애들이 이제 막 했단 말이에요. 우리 파트장님 밑에서. 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도와주기만 했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투명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 마이너리피트 보면 멋있고 하는데 창문이라는 거는 밖을 보기 위한 거지 이 창문 자체를 보려고 몰려드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미러라는 거는 이렇게 막 도처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다 미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목적의식이 있어서 오는 거라서 내가 이 철학을 말해갖고 막 진짜 사람들이 막 난리 쳤었어요. 진짜. 응? 신청이 미전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언제 미전실 가나. 미전실에 날 부르러 도대체 언제 원하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가서 더 열받아갖고 막 그랬어. 그러면서 우리가 삼성 건설이 있으니까 60평대 이상 아파트에만 이게 왜냐면 워낙 단가가 비싸요. 그때 이제 수직 그 양산 수율이 안 맞고 그 생산 단가가 안 맞으니까 몇 천만 원이거든요. 건물에다가 우리가 무료로 주면서 플랫폼 회사로 삼성도 커야 된다. 내가 막 그 얘기를 했었어. 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게 해달라. 그걸 내가 엄청 얘기했었어요. 그거를요. 이재용 부회장.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 막 온다 그래갖고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다이빙 해갖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 최재범 수석님이 너 그럼 죽여버린다 그래서 나한테 진짜. 근데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님이 오셔갖고 왜냐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슬프게도 투명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는 없어지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덜 받는 거야. 왜? 지금 미러 디스플레이 있었으면은 손 씻기. 이제 손 씻기 시간이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부가가치로 따져봐. 사람들이 거울 앞에서 위생이 늘어가고 손 씻길 시간이 5초에서 20초로 늘어나면 트래픽이 4배가 늘어난 건데, 이거를 탁 미러 디스플레이로 준비해갖고 이런 고급 아파트나 고급 이런 호텔에 준비해갖고 거기서 이제 증권 정보 주고, 거기는 또 누가 오는지 타겟팅도 이미 다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 어떤 데에,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거울로 설치돼 있다. 이걸 알고 있잖아, 우리가. 여자 화장실인지 남자 화장실도 알고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완벽한 하드웨어 플랫폼이 없는 거야. 내가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하드웨어 플랫폼 베이스로 성공한 케이스가 없냐. 내가 이걸 너무 성공하고 싶었는데, 내가 요거가 안 돼서 삼성 나온 게 20% 이유가 있어요. 왜? 내가 진짜 구글이었으면 내가 이거를 레리 페이지랑 세르게이 브린을 못 만났어야 돼. 아, 100% 만났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 내가 막 이걸 사람들한테 엄청 설명하고 다녔어, 이거를. 이 가치에 대해서. 이 거울과 유리의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동기부여가 심하게 돼 있었어, 내가. 근데 그걸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내가 동기가 꺼지면서 단일 맛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예? 그러면서 빅복학까지 막 내 동기를 투입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 빅복할 때 돈 벌고도 싶었죠? 근데 난 이게 너무 나는 내가 영어를 잘하고 싶어갖고, 요즘에 우리 맨날 더비 태칭창 보면은 단어 경연대회만 하거든요. 이 단어 아는 사람, 이 단어 이어마크 아는 사람, 왜냐면은 이어마크 하면 귀마크? 우리 이렇게 외우거든요. 뭐 특징?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할당하다요. 그래서 최근에 CNN 뉴스에 일본이 뭐 몇 조를 코로나 바이러스 물리치게 이어마크 했다가 헤드라인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어마크 뜻을 모르면 그 기사를 읽을 수가 없어. 예? 그 다음에 워터보딩. 여러분 워터보딩 하면은 뭐야? 우리 다 웨이크보드 타나 보다 이걸 했단 말이야. 그렇죠? 스노우보드 이런 거는 탔단 말이야. 워터보드. 아씨 물고문이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거는 50거 이런 거 묘사하면 많이 나고,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에서는 없, 아, 미국 CIA가 그런 걸 한 적이 많은 거예요. 그거 알카에다 이런 애들 고문할 때.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도 워터보딩이라는 단어가 내가 CNN에 진짜 쓰나? 나는 내가 모르는 단어는 무조건 CNN 쳐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CNN에서 기사가 몇백 떠요. 그럼 또 들어가서 봐요. 그러면은 어떤 건 이제 역시나 다를, 아니나 다를까? 그런 게 있어요. 얘네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이름이 브레드, 그럼 빵이잖아. 나는 그리고 이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빵으로 쓰인 건지.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대문자밖에 안 되면 그런 거 이제 없애버립니다. 이렇게 정성 정령 평가를 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왜냐면 이건 AI가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AI는 그냥 카운팅만 해서 셀렉션만 할 뿐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너무 궁금했던 게, 내가 빅보카 처음 났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엄청 했던 질문이 있어요. 이거 토익 됩니까? 토플 됩니까? 공무원 시험 됩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안 해봤는데.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 근데 토익 같은 건 당연히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좀 따져보니까. 근데 이걸로 탭스를 어휘를 만점 받은 친구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한예종 시험 볼 때 빅보카로 공부한 친구도 합격했고, 생각보다 잘 되는 거야. 아, 이게 진짜 데이터의 힘이구나. 나는 빅보카 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제일 짜증났던 소리가 그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이. 나는 씨발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데. 난 그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래 우리 이 졸꾸러기 이 신박사 TV 채널 밖으로 나가봅시다. 명법치기랑 복잡계라는 단어 여러분 어디서 몇 개나 쓸 것 같아요? 평생 안 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근데 쓴다니까요. 왜냐면 여러분 요번 거 빅보카 이게 우리가 2020년부터 2019년까지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로 우리가 NPR을 크롤링 한 건데, 너무 요번에 완벽한 게 뭐냐면은 유전자 가이드 들어가고 키오스크도 나오고 스턴트가 나온다니까요. 스턴트가 그거거든요. 심장에 그거 혈관, 우리 아버지도 2개, 장인어른 3개 갖고 계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시냇물이랑 스턴트랑 하면 난이도가 시냇물이더 우리한테 쉽게 듣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걸 먼저 외워야 되냐 이거예요. 성인으로서 스턴트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스턴트라는 단어 1년에 10번 이상 쓰는데 시냇물이라는 단어 진짜 웬만해서 안 쓰거든요, 진짜. 에? 연 이런 거 몇 번이었을까? 연 다 알잖아요. 연날리기 할 때 연날리기. 근데 우리가 연날리기 몇 번이었을 것 같아. 근데 스턴트는 계속 써요. 근데 키오스크도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키오스크 같은 거는 지워버립니다. 왜? 딱 들으면 그냥 키오스크도 키오스크이기 때문에 아니까 내가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아, 근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이 학습을 했을 때 학습자 입장에서 최대한 효능하는데 이게 동기가 되는데, 지금도 당연히 이거 뭐 돈도 버는 게 우리 더비의 목적이지만, 와, 이거를 했을 때 이제 우리 홍이사님 휘양세라고 해야 되나? 휘양세가 약혼녀가 이제 완전 그냥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에요. 근데 우리 켈리 양한테 내가 물어가면서 하거든요. 홍의사는 뭐 100% 모를 거고, 이제 켈리한테 물어봐요. 켈리한테 물어봤던 단어 중에 모르는 단어 뭐, 코페인가? 코퍼인가? 아, 우리 그러니까 괴, 관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괴 관으로는 안 쓰이고 주 정부 자금을 얘기할 때 써요. 그러니까 미국은 독립 주기 때문에 주가 정부 자금을, 주 정부 자금을 쓰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금, 뭐 예산 이런 뜻으로 써여갖고,
원어민이 사전을 봐도 뜻이 애매모호한 건데 내가 그래서 나는 그거를 우리 선생님들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CNN에서 몇 개를 캡처해서 보내주거든요. CNN에 지난주에도 쓰였어요. 그거를. 쓰이는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요번에 이 정도로 제대로 하면은 우리가 예문을 요번에는 고전에서 하나, 고전 소설에서 하나 뽑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서 제일 좋아했던 소설 중에 하나가 오만과 편견이거든요. 나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 딸이랑도 다시 읽을 거고 또 읽을 건데, 왜냐면은 영화로도 봤거든요. 소설이 10배 재밌어.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거, 카프카의 변신 이런 거에서도 갖고 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역 자체를 예문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히든 에셋이잖아요. 우리가 출판사라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고급 이제 막 폭군 번역하신 우리 번역가를 알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드릴 거예요. 한국에 맞게 예문을 완벽하게 번역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현대 이제 뉴스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 이게 내가 와 이거를 하면은 이게 어휘력이 논리력인데 와 이게 일정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넌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그래야 되나? 넌 네이티브 스피커지만 일정 부분에서 미국인보다 어휘가 높은 부분이 나온다는 거. 텍스트 베이스는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막 내가 이것 때문에 요즘 두통이 생기고 다시 우울증이 생길 정도로 작업이 힘든데 이걸 너무 즐거운 동기부여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요. 이게 내가 막 우리 나눠서가 못하는 게 한 사람이 똑같은 기준으로 쭉 가면서 데이터를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고 영어도 좀 잘해야 돼요. 영어를 너무 못하면은 모든 단어를 찾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내가 볼 때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6,000번까지 잘 내려왔는데 이 7,000번에서 하루 100개 나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만 개 할 거거든요. 이번에는요. 그러면서 내가 영어 인증까지도 내가 끝까지 가보는 게 목표예요. 내가 토익 시험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없애보는 게 목표예요. 이런 내적 동기들. 그러니까 토익으로 나가는 돈이 로열티가 우리나라에서 의미가 있냐 나는요. 그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를 올리는데 도움을 주냐 이거야. 내가 볼 때 못 준다는 거거든요. 딱히 우리나라 그걸 때문에 직장을 잃을 사람도 없고. 왜냐면 다 그게 미국 거기 어디지 ETS인가? 네, 거길로 갈 거고 다. 그러니까 뭐 우리랑 상관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가 중요하고 예를 들면 포커스 같은 거 만들 때 이게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비슷한 게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광고가 없거나 완전 우리가 원하는 UI로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군더더기가 없는 거. 그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나중에 뭔가 이렇게 유료화를 하겠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 졸꾸러기들이 잘 썼으면 좋겠다고 그냥 제 내적 동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게 전국박독에 쓰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몇 프로 갖고는 한 건 아닌데 와 이게 지금 전국박독 지나면 라스트 몇 명이었죠? 1,070명? 1,200명. 어마어마해 이게요. 어마어마해. 그 다음에 그 자기네끼리도 요즘에 코로나 우리 터질 몰랐잖아요. 온라인 빡도 갈 때는 다 포커스를 써요. 이 완벽한 인증 수단인 거예요. 될 줄 몰랐어. 그냥 판권. 오늘도 내가 잠깐 쉬는 시간에 혼돈의 시대 광고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아, 이게 왜 잘 되냐,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이런 거 커뮤니티 모르시는 분들인데 페이스북 보고 사서 읽었는데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게 광고니까 이 새끼는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믿음이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댓글에 감사라고 방금 달린 걸 봤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냥 좀 얍실하게 될 것 같은 거, 혹할 것 같은 것만 팔아도 되는데, 에? 그러면서 우리는 좀 빡세더라도 건강도 많이 하고, 과학도 많이 하고, 좀 깊은 거 많이 하자. 그 다음에 벽돌책도 많이. 혼돈의 시대 여러분 700쪽 넘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평생 700쪽 책 안 읽어본 사람 태반일 거예요. 이렇게 동기부여 돼갖고 가다 보니까 그냥 비즈니스는 저절로 잘 되는 거야. 왜? 이제는 우리 졸꾸러기는 알죠. 그냥 믿고 사면 되는 거. 왜? 여러분, 이 큐블리케이션이라는 거 가치가 여러분이 생각보다 높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약 같은 거를 왜 약국에 가서 사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 약이나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몸이 해로워진다고. 근데 책 같은 거는 여러분이 정신이 망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인생이 날아갈 수 있는데 그거가 당장 피지컬하게, 바이올로지컬하게 여러분한테 데미지를 안 주기 때문에 아무 책이나 막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가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걸 검증을 끝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는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졸꾸러기는 개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요. 근데 마지막 동기부여. 서점 투어는 내가 동기부여 없었으면 못했어.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못해요. 그 당시에 막 허리가 아파갖고 쪼그리고 앉고 마지막에 막 진짜 강남에서 5시간 할 때는 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런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졸꾸러기 커뮤니티가.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어때요? 결국에는 동기부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동기부여가 없으면 여러분이 치고 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협지 같은 거거든요. 그 무협지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허공을 막 밟고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동기부여가 추진력이에요. 그 허공 밟는 힘이 동기부여예요. 이렇게 인생 여러분 결국 판타지거든요. 여러분만의 판타지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동기부여가 없으면 그런 무협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판타지를. 아무튼 그래서 진짜 여러분 돈을 버는 뭐 로켓 같은 추진력, 원동력은 뭐다? 동기입니다. 동기. 내적 동기, 특히 외적 동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제가 그 얘기를 아까 했나 안 했나? 갑자기 3000% 빠져갖고 그 내 친구가 돈 굴린다는 얘기 했어 안 했어요? 네? 근데 그거 하다가 왜 내가 이 말을 안 했지? 3000% 빠져갖고 내가 여러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 친구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은 내 친구가 이게 나를 보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자기도 돈을 많이 벌지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너는 즐겁게 사는 것 같구나. 저는 다 그 얘기를 들어. 저보다 부자가 훨씬 많거든요. 뭐 자산가 몇천억. 근데 나보다 재밌게 살지는 않아요. 나보다 돈이 많지만 나보다 재밌는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나는 우리 조직에서 팀장님이나 이사님급 되면 적어도 재밌게 산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보다 연봉이 작지만 재밌게 살면 돈은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네 얘기 왜 했지? 아무튼 오늘 너무 몰입해갖고 신나갖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 진짜로 결국에는 여러분 돈을 정말 정말 많이 벌고 싶으면은 그걸 먼저 보면 안 되고, 내가 동기를 얼마나 비축하고 시작하고 동기를 얼마나 오래 끌고 갈 것인가, 이거를 꼭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시바타 8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확 기가 막혀.